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공 계획의 순서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준비 공사입니다. 먼저 장애물을 철거를 하고요. 두 번째, 용지를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가설 도로, 보도용 통로, 발판 등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가설 펜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사 현장 주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가설 펜스의 위치와 그 시방설을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 도로 점용의 필요성, 출입구 위치, 간판 등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설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감리 사무소, 현장 사무소, 협력 업체 사무실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실. 또 필요하다면 숙소, 식당, 창고, 화장실 등의 규모나 배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공간 검토 내용입니다. 펌프 카가 들어오겠죠. 배치. 두 번째, 반입 재료, 적치장, 가공장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설 전기 및 급배수입니다. 첫 번째, 고압 또는 저압 수전을 확인하고요. 분전함의 배치나 인입 위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급수의 인입 위치 및 인입 지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배수 처리 비용, 오수 정화 처리 시설 및 기준 확인입니다. 일곱 번째, 측량입니다. 안 보이네요. 측량. 측량에 있어서는 첫 번째, 토지 측량. 두 번째는 규준틀 설치 및 벤치마크 등이 포함이 되겠죠. 여덟 번째, 비계 및 양중 설비입니다. 전체의 동선이나 양중량, 무게, 층수, 외장 등에 기초하여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 설치, 운영, 해체 계획을 고려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인접 건물 관계를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 건설 공해 재해를 방지하고요. 두 번째, 대지 주변의 조사에 기초하여
계획합니다. 열 번째, 가설물의 해체입니다. 공기 및 공정을 고려하여 적기에 가설물을 해체하고요. 두 번째, 이전 또는 본 공사 시설 전용 등을 계획합니다. 좀 많죠? 쭉 한번 봅시다. 시공 계획 순서 내용. 자, 두 번째, 준비공사, 장애물 철거, 용지 정리, 가설도로 보도용 통로 발판. 세 번째, 가설 헬스, 가설의 위치, 즉 위치라든지 시방, 이거 뭐예요? 높이 또는 규격 등, 그다음 도로 점용의 필요성, 출입구 위치 간판,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로는 감리사무소, 현장사무소, 협력체 사무실, 그다음에 시험실, 숙소 등이 있겠죠. 작업 공간, 펌프카 또는 반입 재료, 적치장, 가공장, 가설 전기 및 급배수, 고압 또는 저압의 수전을 확인하고 분전압 배치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측량입니다. 토지 측량, 기준 대실시 벤치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계 및 양중 설비, 전체 동선이나 양중량, 무게, 층수, 외장 등에 기초하여 계획을 합니다. 설치, 운영, 해체 계획을 고려하고요. 인접 건물 관계를 검토합니다. 건설공해 재해 방지, 그 다음에 건설물의 해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옆에다가 이어서 적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제의 개발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강철화, 즉 강도상 유리하고 구조의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내구성 및 전용성이 확보되고 접합이 용이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량화. 첫 번째, 운반, 설치, 해체가 용이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단면적 축소로 경제성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표준화, 공장 생산 프리패브가 되어야 되고요. 프리패브 부재의 현장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규격 부재 사용을 조립 해체 용의가 되겠죠. 네 번째, 자동화입니다. 시설의 동력화에 의한 자동화. 두 번째, 기계화 추진입니다. 다섯 번째, 규격합니다. 표준화로 인한 대량 생산. 두 번째, 구입, 조립, 해체 용의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제 개발 방향입니다. 강철화, 경량화, 표준화, 자동화, 규격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명확해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의 기본이며 작업 능률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가스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의 적정성 확보와 설치 시기 및 규모가 적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결론입니다.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작업 능률 및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공정이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설공사 계획은 가설 후에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의 적정성 확보와 설치 시기 및 규모와 적정하도록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공계획 순서와 내용, 가설자의 개발 방향, 그다음에 결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8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